나는 곤충의 왕 사막이다. 너리 잡아먹겠다. 살려줘. 감히 내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내 꼬리 한번 맞아봐라. 야, 사막이 살려. 안녕하세요. 세모 아저씨 입니다. 오늘은 이 사막을 잡아볼게요. 먼저 세트를 하나 꺼내주세요. 먼저 네모로 바늘을 접고 여기서 또 이렇게 네모를 접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선에 맞춰서 여기를 이렇게 접어주세요. 네쪽 군데 다 접었으면 또 여기를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었으면 뒤집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를 또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러면 뒤에 이게 나와 있죠? 이게 얼굴이 될 거고 이게 다리가 될 겁니다. 반대쪽도 여기를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이렇게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어 주세요. 이걸 다 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줄 테니까 느리게 해도 괜찮아요. 이게 어려우면 엄마 아니면 아빠 이렇게 물어보세요. 만약에 둘 다 집에 없으시면 어떻게든 해보세요. 자기 힘으로. 다 접으신 거는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다 펴주세요. 그다음에 여기 아예 다 펴주세요. 이렇게 다 펴지 말고 한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들어 올려서 반대로 하면 이렇게 생겼죠. 여기를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딸려옵니다. 그러다 이렇게 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여기 다 오므리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해주면 사각주머니가 완성되었습니다. 여기를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해주시면 학접기가 됐습니다. 바로 이 학접기 부분이 이게 될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를 아예 펴서 이렇게 접어줍니다. 제가 빠르게 하고 먼저 기다려줄게요. 이렇게 다 접었으면 이렇게 놔두세요. 그 다음엔 이렇게 반을 접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남은 두 개를 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여기 안에 있는 걸 다 빼면 이렇게 슉 하고 나오고 슉 여기가 얼굴이 될 수도 있고 여기가 꼬리가 될 수도 있어요. 전 이쪽이 얼굴이 됐으면 좋겠어요. 먼저 여기를 이렇게 펴서 살짝만 펴서 이렇게 접어주고 반대쪽도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거 멈춤없어. 멈춤하면 다시 해야 돼.
그 다음에 반대쪽도 여기를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다 접었으면 여기를 이렇게 펴서 접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접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접고 여기 안에도 이렇게 접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어주면 다리 4개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리 2개는 여기를 이렇게 해주세요. 반대쪽 여기도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사마귀가 완성입니다. 하지만 여기 얼굴에 조금만 이렇게 안으로 넣어주세요. 이게 사마귀의 세모 모양 얼굴입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웠는데 잘 따라오셨나요? 재미있었으면 구독 버튼이랑 추천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하지만 그 전에 플러스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목을 이렇게 살짝 올려주시면 얼굴이 더잘 보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종이 접기로 만나요. 그럼 세모 아저씨, 안녕!